또뭐그 수출이 이제 그동안 광물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뭐 해산종영강산 그 동종강을 중국에 많이 팔아먹었죠. 근데 그게 요즘에 그 어떻게 안 팔립니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완샹그룹이라면 아주 10위권 안에 드는 큰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이 완샹그룹은 그동안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북한의 해산청영강산으로부터 강물을 들여왔습니다. 오, 그랬군요. 예, 이게 2011년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2011년도에 계약을 맺었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예, 중국 완샹자원유한공사가, 완샹그룹 산하에 있는 완샹자원유한공사입니다. 이 예. 유한공사가 지분의 51%를 가지고, 또 북한이 지분의 49%, 이렇게 나눈다는 조건으로 예. 강물을 캔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이게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지껏 뭐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산청영강사는 계속 중국 완샹그룹에 강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청영강사하고 완샹자원유한공사하고 2011년 9월에 이 해중강업 합영회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이 해중강물 합영회사로부터 이 강물을 몽땅 중국에 넘기기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이 뭔가 하면, 이, 그저 강물인 게 아니라, 품이 40%의 강물입니다. 동정강이? 예, 구리가 40% 들어간 정강을, 와, 그러면 예. 그건 완전 동이지. 네, 근데 그냥, 그런 동이 어디 있어요? 실제 없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진짜? 해산청영강산에서 많이 나온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뭐 예. 해산종영강산 동이 그 함량이 높기는 하다 그러지만 40%까지 나올까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래서 해산청영강산의 광물을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네. 매달 500톤씩 넘긴다. 네. 그러면, 뭐, 1년에 6,000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을 많이 생산하는 데서 예. 40% 이하는 다 그냥 북한이 써라. 그40% 이상은 다 중국에 넘긴다. 그런데 그 양이 한 달에 500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얘기하는 게, 해산청영강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실제 40%까지 되는 강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오, 나온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아, 그건 아주 동인데.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2016년에 최고의 양을 생산했는데, 한 달에 300톤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오, 한 그래요? 달에 300톤을 생산해서 중국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40%의 고품위 강물, 뭐, 한 달에 300톤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걸, 이 저품위일 때에는 어떻게 넘기냐 하면, 네. 저품위일 때에는 그 해산청영강산에 이 마산 그 재련을 하는 게 뭡니까? 그 마산 재련성, 성강이라고 아, 해, 성, 예, 성강장, 예. 성강장이 있습니다. 이 마산 성강에서 이 40%까지 순도를 높여서 한번 이거 예, 성강 작업을 거쳐서 중국에 넘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허.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약속과는 다르게 계속 뭐 500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여지껏 500톤을 생산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6년에 계약을 잘안 지키는군요. 네. 아하. 2016년에 제일 많이 생산했다는 게한 달에 300톤 생산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40%라는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점점 품위가 떨어져 30%막 이렇게 되더니 25%짜리 강물도 마구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 북한은 원래 공산당들은 약속이나 이 신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완샹자원유한공사도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예, 뭐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해산강산 노동자들에게 먹을 식량, 그다음에 식용유 이걸 다 완샹유한자원공사가 그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해산청영강산을 돌릴 전기를 또이 완샹자원공사가 줍니다. 이 전기만 끊으면 그 네. 해산청영강산은 완전히 침수됩니다. 그렇겠네요. 거기에다가 또이 사람들이 그 기계 설비들 이 예. 땅속에 있는 설비는 이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임차 녹슬거든요. 그 설비들을 계속 교체하는 것도 다 완샹자원유한공사가 해줬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약속을 계속 어기니까
이 사람들 엄청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몇 번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니네 계속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니네하고 합의를 중단하겠다. 근데 북한은 또 북한으로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단천발전소를 건설하면 거기서 아무리 못 나와도, 그러니까 해산청연강산에 총 드는 전력이 시간당 12만 킬로와트입니다. 시간당 12만 킬로와트인데 단천발전소라는 거 절반에 뭐 3분의 1의 전력밖에 안 나온다 해도 16만 킬로와트 정도는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전기가 나오면 그걸 다 해산청연강산에다 돌린다. 그러면 완성자원공사가 걸린 그 주던 전기를 안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강물도 더는 중국에 안 넘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안 넘기는 게 아니라 못 넘기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거 받으면 대북 제재 걸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요. 뭐 그러면 그거 받은 거 그건 저기 뭐야 돈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500만 불.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계약이 2011년도여서 뭐 북한 사람들 말로는 이건 대북 제재 걸리지 않는 제재의 예외 대상이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 이전인 2011년도에 계약한 거 되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글쎄,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런 거고. 어쨌든 그거 좀 신고 좀 해볼까요? 예. 신고해도 이건 뭐 전혀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건 아마 위성으로도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북한이 이젠 자기네가 내년까지 단천발전소를 완공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까지 지금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강물 생산량을 늦춰서 완생자원유한공사가 스스로 이제 니네하고 합병을 못하겠다 하고서 물러날 그거예요. 아, 물러나게 그런,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에이. 지금 꼼수를 썼다는 거죠. 에이. 북한이.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새 이러한 정보가 중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가만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마 그 북한 간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나와 있는 간부들, 우리 뭐 저희들이랑 많이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 뭐 국가안전국 역시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간부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거든요. 예. 그러다 나니까 해산청연강산을 이제 점차 이렇게 해서 내년에 완전히 빼앗는다. 완성유한자원공사하고 이거 폐기한다. 이 정보가 어떻게 완성유한공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펄펄 난 거죠. 자, 니네 똑바로 이제 계약을 똑바로 맺든가 아니면 제대로 넘기든가. 그리고 계약이 이 2026년까지다. 2026년까지 무조건 계약을 지키겠다는 어떤 답변서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장 계약을 끊어버리겠다 하니까. 북한이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왜 난리도 아니었냐 하면은요. 네. 예. 우선 전기가 끊긴다는 거죠. 완성유한자원공사가. 이제부터, 자, 오늘부터 우리 땡,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 이 전기부터 때문에. 딱 끊어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전기 끊어버리는 순간엔 그 갱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야, 그 지하 700m에서 지금 강물을 캐는데 그게 침수되는 속도가 한 네. 보름이니까 다 침수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물이 많이 네.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완성유한자원공사가 딱 그 북한이 그런 점을 파악해가지고 알겠다. 우리 이제 너희들하고 너는 안 하겠다. 니네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끊겠다 하니까 북한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근데 예. 그 한국하고 좀 비슷하네. 한국도 그 뭐 벌써 몇 년이에요? 54년. 예. 54년이나 된 거를 갖고 떠들다가 지금 그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예, 똑같네요.